할아버지는 어디로 오는지는 우리는 잘 모르지. 창문. 할아버지 생각에는 현관문으로 오실 것 같은데. 비밀번호도 번호도 모르는데. 산타 할아버지는 비밀번호 알지? 아니, 우리 비밀번호. 우리 집 비밀번호 산타 할아버지는 다 알 수 있지. 아, 여기 안 되겠다. 여기는 막는 게 있어. 응? 바로 창문으로. 무슨 창문이냐면. 그 화분 있는 데 갔잖아. 현관에. 여기? 현관에. 어디? 현관. 현관 문 입구에 놔둬야지. 거기로 오시지도 않아. 아니, 거기로 오시지. 할아버지 생각에는 거기로 오신대. 여기 오지, 안 돼. 여기는 어떻게 오겠어? 번호도 모르잖아. 비밀번호 알지? 산타 할아버지 모든 것을 다 아는 할아버지잖아. 그러냐, 밑에 있는 층에 보건. 할아버지, 창문에서 온다고, 창문에서. 창문에서 오는 게 아니야. 아니, 창문에서 오는 거야. 현관으로 오신다는데. 아니, 빨리 창문에 갖다 놔, 그러면. 그럼 거기도 놔둬, 그럼. 화분 있는 데 놔둬, 그러면. 그럼. 들어오실 때 읽어보시겠네. 그래. 아, 파 때문에 안 읽힌다. 괜찮아. 여기도. 아, 어디? 여기. 어디? 꽃 있는데. 여기 플립 위에다 올려놓으면 딱 보시겠다. 아, 왜? 플립 위에 올려놓으면 딱 보시죠. 그래. 딱 됐네. 이 불은 꼭 켜고 자야겠네. 알았어. 이 불은 꼭 켜고 자야 돼. 산타 할아버지 오시게. 선물은 어디에 주지? 선물은 자고 있으면 머리맡에 갖다 놓을걸? 라고? 자고 있으면 머리 갖다. 머리 니가 안 놔. 선물 없으면 자고 있을 때 잠자리 옆에다 갖다 놓을걸? 알았어. 여러분 좀 어떠세요?